핀시모터 천안 총판입니다. 무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핀시모터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. 무동력 터보 와륙이 차량 흡기관에 고정 장착하여 차량 출력 및 응답성, 간성 주행 등 많은 효과를 보이는데요. 많은 고객님들께서 반신반의하시고 가격 부담 느끼시는 잠재 고객님께 쉽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가격과 개수를 정해보았습니다. 무동력 터보 2개에 장착 비용 12만원으로 차량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 있습니다. 이번 기회 많은 경험해 보시길 저희 피니시모터에서 적극 추천해드립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유의하시고요. 이상은 피니시모터 천안총판 문실장이었습니다. 밖에는 가을비가 내립니다. 여기는 피니시모터 본사 남양주 별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더뉴 카니발 고객님 지금 한 6-7번째 방문하였습니다. 이 차량에는 저희 전 제품 거의 다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요. 이제 고스트에어, 고스트에어 59호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. 59호. 고스트에어는 100호 차량까지만 좀 할인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30대 정도 분량밖에 안 남았습니다. 장착해보시면 많이 놀랄 겁니다. 고스트에어, 라파 고스트에어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엔진룸으로 들어가면서 음이온 덩어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룸 전체가 깨끗해지고 음이온으로 되기 때문에 엔진이 정말 건강해지는, 그래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가속력이 좀 더 빨라집니다. 엑셀이 부드러워지고 가속력이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, 사실 엑셀이 부드러워진다라는 부분은 연비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라파 플러스 2도 지금 이렇게 두 세트 들어가 있고요. 뭐 라파 플러스 1 대용량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사장님. 네. 그동안 장착하고 타보시니까 좀 어땠어요? 차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.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? 네. 뭐 구체적으로 좀 달라진 게 있다면? 처음 탔을 때하고 네. 다 달았을 때하고 소음 진동 이런 게 승용차 타는 느낌? 아, 그러니까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타는 느낌까지 가버렸고요. 네. 참고로 이 차는 E2ID까지 장착이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연비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됐나 싶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연비는 한 보통 한 10, 12 탔는데 지금은 한 고속도로 네. 1시간 이상 주행하면 한 17? 17.5까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. 아, 17.5까지. 자, 우리 제품을 이렇게 달게 되면은 고객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비가 지금 11, 12지 고속에서 11, 12지 찍던 게 17.5까지 찍었다면 퍼센트 값으로 몇 퍼센트가 되었을까요? 저희는 예, 50% 정도는 더 좋아져요. 아, 지금 뭐 엄청나게 좋아진 부분인데 저희가 E2ID를 판매하면서는 저희가 연비를 15에서 20% 뭐 500km 이상 주행한 후에 체크했을 때 그 정도를 못 보시게 되고 효과를 모르시겠다 하면 전액 환불해드린다는 조건을 장착을 하셨었고요. 그쵸? 네. 지금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뭐 하여튼 더 타시면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